뭐라 왔다 왔다. 왜? 왜 어떻게 나 답장 해줘야지. 어? 방송 중에 질문이군? 어. 그래 둘 중에 골라 해야지. 그냥 골라봐. 그래 그냥 골라봐. 나도 할래. 술 먹고 왜 여기까지가? 뭐래? 술 먹고? 술 먹고 맹정신에. 술 먹고 하냐 맹정신에 하냐. 요즘에 우리 여행 댕기잖아. 나 여행을 항상 갔다 오면 특히 해외여행 갔다 오면 뭔가 같은 고추장으로 만든 요리가 꼭 먹고 싶어. 맞아. 주로 김치찌개 아니 뭐 떡볶이 닭발 뭐 이런 거 생각나. 닭발 시켜 먹었어 갔다 약간 매운 거. 오늘 그래 떡볶이 먹으면 맛있을 거 같아. 여기가 맛이 옛날 떡볶이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가래떡 하나 밀떡 하나. 좋아 맛있게 난 김말이하고 순대 다 시켜. 그냥 가래떡볶이 밀떡볶이 순대 떡꼬치 다 주세요. 아 맛있겠다. 와 저 맛있겠다. 어? 대휘 형 눈썹 났다. 대휘 형 왜 안 왔어? 이 형이 그걸로 봉사활동을 매년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산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오늘이야. 딸 세 명이랑 같이. 아 진짜? 되게 멋진 일 하네. 근데 그래도 그건 그거고. 그래. 안 왔어. 그래도 형 앉으셔야지 언니. 안 앉으. 이게 뭐야? 아 귀찮아. 이러면 안 됩니다. 가죽까지 봐. 앉아야지 우리요. 우리요 앉아. 이제 앉을 수 있어. 형 얼굴만 일단 뒤에 붙이자. 이거 빼고. 여기다 깔아. 여기다 깔아. 떡볶이 깔고. 떡볶이 흘리게. 떡볶이. 이렇게. 됐네. 물 좀 드세요. 물 좀. 야야야. 이따 떡볶이도 좀 먹이자. 그래. 맛있는 떡볶이인데. 그래. 근데 우리 이번에는 어디 가요? 이번에는 좀 그 도심을 좀 즐겼으니까 네. 자연이 아름다운 곳을 좀 가보고 싶어. 아니 라오스가 핫하던데? 나 라오스 못 가봤어. 나 라오스 안 가봤어. 라오스는 젊은 애들이 배낭여행으로 진짜 많이 가더라. 블루라군. 블루라군 거기는 진짜 꼭 가보고 싶어. 그 야한 영화인데? 아니 그 호수 그 파래가지고 그래, 이거 맞아. 줄 타고 쫙 가가지고 이거 풍덩 빠지고 막 이런 거. 그 야한 영화. 근데 블루라군 자체도 야한 영화는 아니야. 옷 안 입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약간 성에 대한 그 태초의 그 성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얘기지. 아 그래. 브룩실즈. 그건 푸른 산호초 아니야? 같은 거야. 그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아 그래? 같은 거야? 완전 좋아했는데 어릴 때? 그. 남자랑 여자랑 어렸을 때는 이제 맞아. 친하게 지내고 이러다가 좀 부모님들이 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다가 알게 되는 거야. 그게 라오스야? 아니 블루라군. 블루라군. 아니 라오스에 있냐고. 블루라군이. 블루라군은 라오스에 있어. 야 거기 되게 좋겠다. 나 거기 꼭 가보고 싶어. 가보자. 라오스로 가자 그럼. 거기에서 라오스. 수영해보고 싶어. 안녕하세요. 아무리 봉사활동 가도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어. 독박을 좀 해야 되겠어. 안 되겠다. 안 잘라고 했는데. 어? 안 잘라고 했잖아 우리 원래는. 안 잘라고 그랬지. 그래. 응. 안 왔으면 당연히 형도 그때 일찍 가서 빨간 레깅스 입고 그래. 고생했잖아. 어. 형도 고생해야지. 뭘 짜지? 지금 만약에 영상통화 되면 형 우리 안 짜는 거 보여주려고 영상통화로 했어. 그냥 첫 번째 숙박 독박자는 가위바위보 하자. 응. 가위바위보 하는데 우리가 약간 끊긴 것처럼 연결을 하는 거야. 단체로? 단체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봉사활동 때문에 오지 가서 잘 안 터지는 거 인정할 거야. 딴 사람들 대사할 때는 괜찮다가 내가 물어보면 멈추자. 아니 풀려야지. 근데 누가 풀어? 그러니까 누가 풀어? 그럼 푸는 거를 돌아가면서 풀리자. 푸는 거를 그럼 너가 얘기하고 여기가 하고 또 다시 네가 끊기고 그다음 내가 하고 다시 해봐. 너가 풀어. 여기서 속겠다 이거. 너가 풀어야 돼. 이거 속을 것 같아. 이걸로 연습을 해보자. 진짜 간다 안 간다 이거 그냥 동영상으로 찍어봐. 그래 알았어. 응. 와 철두철미하다 형.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이상하니까 형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아 그래 맞아. 맛있어. 형. 대형이야? 형. 대형이야? 대형. 우리 떡볶이 좀 왔어. 우리 같이 대형 여기 했어. 와 진짜 거기 덥지? 좋아? 와 진짜 거기 덥지? 좋아? 너 형 와 까먹었어? 얘기했어 내가 얘기하면 아 까먹었어 이런 어이, 말짱 부르면 겐마 죄송해요 나 까먹었어 이거 엄청 집중해야 돼 미안해 진짜 집중할게 자 다시 대형
좋아? 좋아. 아, 봉사 활동하고 있구나. 그 날씨 어때? 어, 풀어야지. 아, 너 이거 안 먹고 있잖아. 너무 오래 있지 마. 아니, 네가 풀어야 된다. 아, 내가 풀 거야. 근데 지금 괜찮다. 괜찮아서 지금 즐기고 있었어. 고고. 오케이, 하게 자, 가자. 나 한다. 자, 자, 야, 가위바위보하고 잘해. 어? 어색해, 그냥 평소대로 해, 평소대로. 두 번이나 두 번. 어색해하지 마. 긴장하고 있어, 긴장하고 있어, 빨리 긴장하고 있어, 형. 원래 정상통 할 때 무슨 말 하지? 형, 우리 시간이 똑같나? 어? 우와! 형! 나미도 같이 왔네, 나미도. 형, 눈썹 좀 났네. 나? 예. 네. 근데, 아니, 지금 거의 문신 자국이 좀 있고. 대가리가 없어 보인다. 나쁘지 않네요. 끊긴다. 좀 끊기네. 촬영하고 있어? 예, 네, 촬영하고 있어. 여기 다 있어. 대형! 대형, 대구. 나미랑 갔어? 나미랑 형, 거기 많이 덥지? 형 거기 많이 덥지? 여기 많이 습해 대구 대구 많이 습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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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형 괜찮아? 누구 있어? 여기 민경이 남이 어, 안녕 민경이, 안녕 어. 안녕 안녕 야 안녕 다들 고생이 많다 엄청 오셨어 나나 우리가 아니 어디라고? 뭐라고? 태국 어디야? 어디라고? 야, 약국 끊긴다 태국 태국 약국 끊긴다 태국 태국 촌불이 아 거기 우리 보다. 숙박형 빨리 정해야 돼 형 그래서 이거 그냥 아예 우리 여기서 그냥 해버리게 바로 게임 아 게임 어떻게 해 뭐 해 가위바위보 해 그냥 가위바위보 라오스는 숙박 비싸 아니야 앉았어 뭐라고? 아 진짜 앉았어 가위바위보 어떻게 짜? 아 형이 안 왔으니까 앉았어 진짜로 앉았어 만약에 짰으면 우리가 주먹을 다 내면 형이 보재기 넣으면 형이 이기는 거야 맞아 해봐봐 빨리 가봐 안 알았어 내가 할게 오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 뭐야 어 아 이겼다. 우리가 와! 와! 이겼다! 이겼다. 형 보재기. 우리 보재기 형. 걸렸어. 와! 걸렸어. 어디로 가? 끊어. 됐어. 완벽해. 완벽해. 어, 너 끊기네, 종이소. 완벽해. 어, 웃겨. 와. 완벽해. 어, 대니 형 또 왔어. 어떻게, 받는다? 받아서. 형! 1회야! 1회야! 알았어. 형! 형이 오늘 촬영하고 제작 발표에 못 왔잖아. 어. 라오스의 숙박이 굉장히 저렴하대. 어. 형 의사가 어떤지. 대신 이거. 우리가 형 없이 두 번째 숙박은 우리끼리 게임을 할게.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하는데. 네 형. 니네 아까 너무 어설프게 짰어 이. 너무 어설프게 짰어 이. 자고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오케이. 그래도 즐겁습니다. 됐다. 나 어제 라오스 여행 네, 너무 즐겁겠다. 라오스 가자. 첫 장면 보여줘야겠다. 이야.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오스 지폐 타, 이 탄루앙 사원이 그림이 있어요. 형 여기 저 사원에 원래는 저게 진짜 금이었대요. 진짜? 450kg이 넘는 금으로 여기를 만들었었는데 전쟁 때 다 뺏겼대. 아. 다 뜯어갔대. 그러니까 옛날엔 전쟁 나면은 다 가져가잖아. 그렇지. 금도 다 뜯어가고 대희 형 눈썹도 다 뜯어갔는데. 아, 나 눈썹 와, 나 지금. 어, 형 전쟁 났어? 이게 형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전리품으로 다 뺏긴 거야. 맞네. 봐봐. 형 450kg의 눈썹을 다 뜯어갔는데. 그래도 눈썹 문신 때문에 괜찮아. 아이씨 아파. 뭐? 눈썹이 중요해요. 눈썹. 중요해.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뭐가 얼마야?
800달러 바꾸니까 막 1600만 원 주던데? 나 한 30만 원어치 바꿨거든? 지갑이 안 다쳐? 지금 다 이래. 아니야, 나 진짜 바꿨는데 엄청 주던데? 너 얼마 바꿨어? 나 100만 원 바꿨는데. 나도 100만 원 바꿨는데 이만큼이야? 이만큼 줬어. 와.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알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바꾸는 것 자체가 벌써 기세가 꺾인 거거든. 왜요? 안 걸리면 저렇게 안 바꿔도 되는데. 너 얼마 바꿨어? 나는 85불? 85만 원이 아니라? 85불 한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85불이면은 85불? 지갑에 있는 거 보니까 85 더 할까 하다가 이건 충분하겠지 뭐. 뭐야? 재정이 주가. 너가 사람이니? 왜? 너 걸려서 나 돈 안 빌려줘. 빌려주지 말자. 나 절대 안 빌려줘. 형한테 10만 원 넘었어. 나 되면 무조건 걸려, 나 되면. 이런 게 기세라는 거야. 여기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원래 이런 나라 오면은 어느 나라를 가든 사원 이런 데를 꼭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야죠. 그래. 외국 저기,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 꼭 가잖아. 우리 이 복장으로 못 들어가. 어? 왜? 야, 사원에 누가 반바지 입고 어? 세레빠 신고 들어가. 아, 쪼리 신고. 맞아. 반바지 못 들어가. 형, 이렇게 내려 입어봐. 기분 어, 난 될 것 같아. 우리 짧아도 될 것 같아. 어, 되겠다. 난 되겠다. 야, 이 내려 아니, 진짜야? 난 된다. 와. 티 안 나지? 티 안 나. 한벌 같아.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 어? 우리 이거 다 내려 찍자. 그래. 다 내리고. 하나, 둘, 셋. 오벤젤! 우린 이제 어떻게 해, 형? 내가 니네가 그 블루라군인가 그 뭐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꼭 가야 돼요. 맞아, 나도 그게 제일 가고 싶어. 그래서 블루라군을 볼 수 있는 그 근처. 완전 여기 라오스 로컬 느낌이 나는 숙소로 내가 예약을 했어. 그러면 거기까지 여기서 얼마나 걸려? 1시간 반. 어, 그래? 꽤 걸리네. 니네가 블루라군 보고 싶다 그래서 일단 그 근처를 잡으니까. 1시간 반이면 그래도 괜찮은 그래, 괜찮아, 거야. 괜찮아. 근데 1시간 반인데 여기가 내가 찾아봤는데 교통이 없어. 교통이 없다니? 대중교통이 없어. 아, 진짜? 어. 그래서 그럼 뭐 타고 가? 밴 불렀지. 밴? 가격이 조금 있어. 얼마야? 파스트라. 그럼 그것도 패키지야, 그 호텔에서? 어? 왜? 무슨 패키지? 형 내야지. 형이 글로 가자 그랬어. 아니, 나는 내가 숙소만 잡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독박을 해야지. 교통수단? 어, 교통.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사원에 앞에서 하는 건 좀 힘드니까. 아, 좀 한적한 데로 갑시다. 어, 사람 없는 데로 가자. 그래. 한번 갑시다. 전체 교통비로? 어? 통교. 뭘로 할까? 나는 오늘 나올 때도 가족들이 무독하고 와, 아빠! 이렇게 인사하더라고. 어, 진짜로? 나도 그랬는데. 아, 그러면 이제 뭐 문자 빨리 오기 이런 건 안 되겠네요. 왜? 그럼 다 이제 적극적으로 해줄 거 아니야. 그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 차라리 밸런스 게임 같은 걸로 해서 그래. 제일 적게 나온 사람 같은 거 하자.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거죠. 키스가 좋아, 뽀뽀가 좋아? 무조건 뽀뽀 나올 거 같은데. 그러니까 키스 나온 사람이 걸리는 거야. 아, 그래. 왜 키스 나온 사람이 걸려? 아니지, 다수결. 소수잖아. 대명 나오면 두 명이 걸리는 거야. 우리 예상에는 뽀뽀가 거의 다 나올 거 같아서. 어, 그래? 형 키스 자주 해? 아, 신혼이네. 그러면 키스가 좋아, 뽀뽀가 좋아? 오케이. 딱 끝. 손장난 치지 말고 내려놔. 나랑 키스가 좋아, 뽀뽀가 좋아 이렇게만 보내기. 나랑 키스가 좋아, 뽀뽀가 좋아. 여보 하지 마. 어. 근데 여보 안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낸 것 같아. 아, 그러네. 뭐라고? 그러네. 아니, 그런 걱정이 왜 돼? 뭔 소리야? 느낌이 약간 전혀 안 그러는데? 항상 여보로 시작하는데 그냥 하니까. 그래, 나도 항상 여보로 시작을 해. 약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런 느낌 있잖아. 맞아. 잘못 보냈어? 그럼 명칭은 알아서. 여보, 그래, 명칭은 호칭은 알아서. 다행이다, 나 여자친구 있었어. 없었으면 어떡할 거야. 게임도 못할 뻔했네. 하나 둘 셋 한번 보내는 거야? 자, 예, 놓으세요. 장난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이거는 근데 선착순이 아니니까 상관없잖아. 읽었어 벌써? 나 읽었어. 역시. 키스가 싫어는 뭐야?
키스가 싫어. 키스가 싫어. 너 뽀뽀만 좋아해. 너 뽀뽀만 좋아하잖아. 키스도 싫고 뽀뽀도 싫은 거야. 이건 소수이기 때문에. 너 완전 소수야. 키스도 싫고 너는 뽀뽀도 싫어. 아니 이건 소수야. 아니지. 키스가 싫으면 뽀뽀가 좋아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직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손대지 마. 아 가만히 있어. 뽀뽀. 나 뽀뽀라고 왔어. 둘 다 일단. 둘 다 좋지 있어. 둘 다 좋지. 둘 다 좋지. 둘 다 좋지. 너도 소수야. 둘 다 좋지? 야, 너 뭐 요새 잘하냐? 부럽다. 너 뭐 요새 뭐 좀 뭐 맛있는 거 먹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운동하니까 이렇게 됐네. 아, 몸이 좋으니까 다르네. 야, 너하고 좀 알려줘. 아, 나 운동하고. 어, 나 또 왔어. 뭐라고? 똑같이 또 왔어. 낮엔 뽀뽀, 밤엔 키스. 와! 와! 완전 소수! 완전 소수! 완전 소수! 와, 완전, 와. 너는 완전 소수야! 야, 소수지만 기분 좋아한다! 너 씨, 딴 여자한테 한 거 아니야? 일단 세윤이는 둘 다 골랐어. 두 핸드폰은 메가리가 없다. 하잖아, 나는 뽀뽀 왔어, 뽀뽀. 어, 뭐라고 또 왔다. 왜? 왜 어떻게? 나 답장 해줘야지. 어? 방송 중에 질문이군? 어, 그래 둘 중에 골라 해야지. 그냥 골라봐. 그래, 그냥 골라봐. 나도 할래. 술 먹고 왜 여기까지 가? 뭐래? 술 먹고 맹정신에 술 먹고 하냐 맹정신에 하네. 어떻게 할 거야? 맹정 그냥 골라라고 해야 돼. 그냥 골라. 그냥 골라 했는데 술 먹고 그냥 맹정신에냐 문자 왔는데. 그래 그냥 골라라고 다시. 그럼 이제 그 술 먹고 그 기운에 나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더듬더듬 하면서 자, 막 불쾌한데 아주? 아주 안 힘들었어. 뽀뽀가 좀! 됐어. 얘 감이 있어, 지민이. 아, 뽀뽀. 지민이가 감이 있어. 얘 방송인지 알잖아. 어, 나 봤어, 읽었어. 여보, 나랑 키스가 좋아, 뽀뽀가 좋아. 읽었습니다. 키스! 키스 그렇지. 어, 얘도 둘 다 하면 형이 걸린다. 던지 이제 둘 다 줄 건데. 둘 다 줬다 하고 할 수도 있어. 뽀뽀 나 키스. 키스. 우와. 키스. 뽀뽀 나 키스. 뽀뽀 나 키스. 뽀뽀 나 키스. 오, 그러네. 와. 아니야. 형이 소수야. 근데 우리가 좋은 거야. 우린 키스잖아. 저기는 이제 키스할 나이가 지난 거야. 난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면 둘이 소수야? 형이 소수지. 왜? 네가 소수지. 왜? 너 돈 안 갖고 올 때부터 알아봤어. 어? 맞아. 어? 나 대부야. 어디 그지같이 붙여 먹으려고 하다가 어? 10만 원 줄 거야. 어. 아, 나 얘 아예 없잖아, 돈도. 그지야, 그지. 저 캐시야, 저거. 장그지? 있어. 어? 오. 정해졌으니까 내가 10만 원 있다, 10만. 얘기하는데 한 20만 원 나올 거야. 뭐라고? 뭐라고? 와, 장그지. 야, 한 시간 만 거리 가는데 좋은 차로. 안 타. 그러면 너 혼자 뛰어와. 어, 줘, 돈은 줘. 우리 그거 타고. 왜? 내 돈인데. 사원 앞에. 가자. 가자. 갑시다.